후에 다시 개최가 됐습니다. 예! 작년에 못했다가 올해 다시 이제 개최가 됐는데 특이하게 1차는 공모전으로 한번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문제풀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모전을 준비를 해야 네, 본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는 항상 이제 A와 B로 나오는데 오랜만에 개최한 실기 대회여서 그런지 친절하게 개체를 하나씩만 줬어요. 헬멧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헬멧의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죠. 구를 이제 반 잘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루엣의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하죠. 안쪽에 이제 구멍들이 뽕뽕 뚫려 있어서 네거티브 여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멧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인 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이미지랑 똑같은 헬멧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좀 구해봤습니다. 지금 헬멧은 저희 이제 캠퍼스 부원장님 용쌤의 헬멧인데 와우! 이 집게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상당히 이제 네거티브 여백이 좀 많죠. 두 소재가 외곽 실루엣의 변화는 많이는 없지만 하나하나 이제 오목조목 따져보면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복잡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은 특이하게 A와 B 둘 다 대부분 이제 무채색이 강하죠. 좀 유일한 유채색을 찾아본다면 레드가 좀 가미되어 있는 거 그 강조 역할을 해줄 만한 유채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채도로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색변형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질감. 자, 질감은 둘 다 되게 A와 B 둘 다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광의 질감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이제 유광의 질감이 상당히 강한데 집게에서 조금 더 그런 유광스러운 표현이 헬멧보다는 과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과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묘하게라도 그런 질감에 대한 차이를 내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경희대, 그럼 뭘 지켜야 되냐? 경희대는 3열 4시간에 소묘도도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형태나 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경우에는 개체수를 많이 못 늘리죠. 부담스럽고 미완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수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변화 있는, 임팩트 있는 구성을 하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선이라는 조형 자체가 주제바 안에서 다양한 외곽 변화나 다양한 이제 뭐 기울기 대비나 방향성을 좀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 요소는 어떻게든 이제 꼭 뽑아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선이 만약에 출제가 안 된다면 사물을 이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분해를 하거나 혹은 시점의 변화를 좀 주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선은 좀 뽑아서 쓰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말 좀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 할 얘기는 조금 구성할 때 요것만 피해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다. 이 헬멧과 집게가 둘 다 네거티브 여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복잡한 구조가 서로 같이 중첩이 돼버리면 소재 인식도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 구멍이 뚫려있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두 개의 소재인데 이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 구멍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소재에서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특징인데 이런 특징들이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중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 협액이 많은 구조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심플한 구조가 중첩이 되면서 서로서로 대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멸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시간 내외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대부분 학생들이 소멸 따로, 디자인 따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같은 3절 화지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멸과 디자인의 밸런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란 말이죠. 디자인에 들어가는 이 헬멧의 크기와 소묘에서 보여지는 헬멧의 크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게 되면 정확히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차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2차에 선발된 인원이 800명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본상을 타려면 대상 기준으로는 800대 1의 경쟁률이라는 건데, 800대 1의 경쟁률을 뚫으려면 일단 50대 1 정도를 뚫을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훑어볼 건데, 시각, 산업, 그리고 의상과의 합격자였습니다. 다 이제 경쟁률이 시각 같은 경우는 51대 1 정도 되는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앞에서 강조했던 그리고 실기대회 수상작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강조했던 그런 조형 요소가 이제 꼭 나와 있죠. 점선면에 대한 조형 요소와 소묘와 디자인의 크기를 꼭 지키면서 들어갔던 그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개수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면 이 다양한 조형 요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